ABC세 학생이 어떤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이 3분의 2, 2분의 1, 5분의 2일 때두 사람만 합격할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어. 두 사람만 합격할 거. 계속 케이스블리 되지. 케이스블리 하자. 케이스블리 하자. 얼마나 걸린다고. A, B 합격할 수 있고, B, C 합격할 수 있고, C 합격할 수 있잖아. 이렇게 하자. 괜찮지? 자, 그래가지고 A가 합격할 확률이 3분의 2, B가 합격할 확률이 2분의 1, B가 합격할 확률이 2분의 1, C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2, 5분의 2에서 3분의 2 해가지고 다 더하면 틀려? 조심하라 그랬지? 많이야? 저번에 알려줬어? 많이야. 즉, A 합격하고 B 합격하고 C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야. B 합격하고 C 합격하고 A 떨어져야 돼. 여기서 B 떨어져야 돼. 그것까지 다 계산해야 된다고. 너희가 이것만 계산하면 C는 떨어지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. 나가내버리는 거야. 그럼 안 돼. 문제에서는 두 명만 합격한다고 해서 C는 무조건 떨어져야 돼. 그러니까 C가 떨어질 확률인 5분의 3을 반드시 곱해줘야 돼. 얘도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고, 얘도 2분의 1을 곱해서 셋다 더해야 돼.